솔직히 이 영상을 보면서 그 느낌을 좀 지울 수는 없긴 하거든요, 박사님. 그러니까 본인의 증상을 이용해 가지고 부모님들보다 뭐라는 우위에 서려고 하는 그 느낌은 조금 지울 수가 있긴 없네요. 있는 네. 것 같아요. 얻으려고 뭔가 본인이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약간 증상을 조금 무기 삼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약한 부분. 네, 무기 삼는데 그때 물론 이것이 아주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부모가 제일 무서워하는 숨을 못 쉬는 것 같은 호흡기 계통의 증상을 동원했을 때 방어기제로 사용했을 때 가장 잘 먹히니까 이 아이가 자꾸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아이가 증상이 쫙 시작될 때 처음부터 호흡곤란으로 오지 않아요.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네.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이제 시작이 될때 얘의 신호탄인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사인을 주는 것 같아요. 얘가. 그리고 식탁 앞에서 했다가 엄마가 그럼 얼른 학교 가서 조퇴하고 할머니 집으로 가자니까 얼른 일어나서 양치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는 어떻게 바뀌냐면 엄마가 이제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신호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지러워, 어지러워, 어지러워라고 본인의 증상을 말로 소리를 예, 소리를 내는 걸로 엄마한테 자기 증상을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두 분은 아이의 증상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심지어는 유아를 다루듯이 엄마가 아이를 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애는 딱그 수준에서 자기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럭저럭 겪어나가는 내면의 힘을 못 길렀어요, 얘가.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에 너무 약한 아이인 거죠. 그래서 뭔가 자기의 불편한 마음이 딱 건드려지면, 네, 숨이 찬 호흡기 계통의 증상. 그럼 부모는 화들짝 놀라. 할머니는 더 깜짝 놀라. 그럼 얘, 쟤 건드리지 마라. 쟤 원하는 거 들어줘라. 그러니까 이모가 말한 사랑을 더 줘야 된다는 거는 그 나이에 맞게 아이가 힘들어도 하게 할건 하게 하고, 안 되는 건 금지도 해야 되는 것이 더큰 사랑 아니에요?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영아 다루듯이 허용적으로 키울 게 아니라 안 되는 건안 되기도 하고 애가 힘들어해도 딱 거절할 건 거절하고 자기가 하게끔 하고 하는 거를 이제부터라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 아이가 조금만 불편해도 엄청 자주 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병자처럼 그냥 또아리를 틀고 뱀이 또아리 틀듯 집에서 이렇게 딱 또아리 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애로 될까 봐.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